난 유패라고 함. 나니 고래. 유패. 아. 일단 오늘 찍을 영상은 이거는 오늘은 되게 궁금한 점을 찍는 영상입니다. 뭐요? 오늘 실험. 첩자 카드 중에는 인법 변신 수량 카드가 있습니다. 이 카드는 릴리 쓰는 것으로 레벨 3 이하의 가진 몬스터, 그러니까 첩자가 레벨 4면 레벨 7 이하의 몬스터까지를 그중 한 가지를 고르 소환시킬 수 있는데 야수족, 비행야수족, 곤충주 한 장을 대서 특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인법 변신술이 만약에 군웅할거나 어전시약 같은 이제 카드가 체인이 걸리면 과연 효과가 제대로 발동이 될지를 오늘 실험을 해볼까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애매한 점이 좀 있어가지고 엔젤님이 저한테 부탁한 건데, 왜냐면 인법 변신술 일단 릴리스하고 발동입니다. 근데 어전 시험이나 이제 군웅할 것 같은 경우에는 이 카드가 피드 중에 한 종류만 소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릴리스하는 타이밍이 만약 피드에 몬스터가 남아있는 것처럼 처리가 돼가지고 몬스터를 소환시키는 것이냐, 아니면 릴리스를 했기 때문에 그냥 몬스터가 없는 상태에서 소환이 되는 것이냐를 이제 실험을 해볼까 합니다. 저분도 몰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임. 이분은 이게 무슨 개소리인가 싶으면, 그니까 냥 라이브 무슨 2334 내 비밀번호 내가 만든 것도 안 됐지만 냉 이 비밀번호는 제가 만들었습니다. 일단 냉 냉 좋아. 전 첩자 마스터를 선시키고 한조 대기 중. 하지만 나 폐에 존재한다. 인법 변신술. 그럼 이때 그냥 군웅할 거예요? 이때 그냥 발동해요. 군웅할 걸. 체인 걸지 말고 엔다가 썹니다. 이 좀 문제점이 있다면, 유교풀의 문제점이 있다면 프리체인이 안 돼 이게. 어? 어? 왜요? 인법 변신술 안 돼. 냥? 안 돼. 릴리스 되니까 그게 필드 몬스터 없는 처리 아니야? 일단은 이게 오류일 수도 있으니 잠깐만 내가 되겠다 넣는 거 제대로? 확인해볼게. 덱 확인용이다. 거신조 들어있어. 두 장 넣었어 심지어. 그러면은 저거 님이 인법 변신술 했을 때 내가 체인을 해볼게. 아 인법 변신술 했을 때? 오케이. 님도 몰랐던 거 나 때문에 알았네 그거. 난 되는 줄 알았거든. 이게 릴리스하니까 정보가 없어지는데. 이때 체인을 걸면? 아 이때는 된다. 체인으로는? 체인으로는 된다. 그러면 이제 비행야수 쪽밖에 소환 못해? 아, 그러네. 다른 카드 나 지금 엔디미던 소환 안 돼. 아, 그 이거구만. 그러니까 인법 변신술을 이제 발동하기 전에 군웅하거나 이제 어전시합이 발동이 돼 있으면 일단은 릴리스를 한다 쳐도 피드에 몬스터가 미리 하나가 명시돼 있고 다른 이제 종종 몬스터를 소환시키니까 릴리스 자체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인법 변신술 같은 릴리스하고 발동인데 여기다 군웅하려고 체인을 걸어봤자 이미 릴리스가 된 한조가 없어져 있기 때문에 어전시합이 발동을 시켜도 피드에 몬스터가 없으니까 발동이 가능하다. 다만 군웅 할거가 먼저 발동될 경우에는 피드에 첩자가 몬스터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전사족이라는 몬스터가 남아있기 때문에 다른 비행야수 몬스터를 선식할 수가 없다는 거군요. 이래서 메타비트가 세는구만. 이래서 메타비트가 세다는 거구만. 오케이. 좋은 정보였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안녕.